국민 실생활과도 직결된 고용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. 강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특히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으로 최소 2천 명 이상이 새해부터 짐을 쌀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해서 신송희 기자입니다. 최근 은행권은 희망퇴직이란 단어로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. 한때는 철밥통이라 불릴 정도로 견고했던 인사 문화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. KB 국민은행부터 우리, 신한,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희망퇴직 공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예상되는 인력 감축 인원만 2천 명 이상. 인원을 줄여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. 고용 시장은 아마 역대 그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. 불량 채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 회수가 안 되고 또 시장에 현금이 잘안 돌다 보니까. 이제 막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 역시 희망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. 희망퇴직은 불가피합니다. 그래서 정치적인 규모와 이 부분은 우리 내부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은행권뿐만이 아닙니다.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증권가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겠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전체 정원의 약 4%에 해당하는 17,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.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사라지고 채용문은 더 좁아지는 대한민국. 새해가 다가왔지만 국민들의 고용시장 그늘은 더 짙어집니다. OBS 뉴스 신송입니다.